포항원법사가 지난 7일 제17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학생 51명에게 장학금 3,69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서명종 종종 운보스님, 주지혜운스님, 은혜사회주 동명스님, 대구금화사회주 진성스님,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정혜종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법사 장학회는 지난 2008년 5월 운보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1월 주지혜운스님이 동국대 원법사 장학회를 설립해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원법사는 올해까지 총 469명의 장학생들에게 2억 5,1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